날씨는 벌써 봄을 맞이한 듯 포근합니다. 반가운 비도 종일 내렸는데요. 이번 비가 가뭄 해갈에는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자세한 날씨와 함께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포근한 날씨 속 비가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했습니다. 메말라가던 땅에 촉촉한 단비가 스며들었고 지난 폭설의 여파로 도심 곳곳에 여태 남아있던 눈더미도 모두 녹아 사라졌습니다. 한겨울에 내리는 비 소식이 시민들에게도 반갑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비는 좀 맞고 싶을 정도로 지금 보니까 동북 수원지 저수지도 뭐 20몇 프로대로 떨어지고 그래서 아마 이번 비가 정말 장비가 돼서. 이번 비는 모레인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예상되는 광주 전남의 강수량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는데요. 모두의 바람처럼 이번 비가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약 100만 톤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량은 우리 시민들이 하루에 사용하시는 물량이 약 50만 톤으로 봤을 때 하루 이틀 정도의 물량으로 현재 저수율이 회복하는 데는 아직 한참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한편 따뜻한 남풍이 강하게 불어들면서 봄처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의 오늘 최저기온은 평년기온을 17도 이상 웃돌았고 광주와 전남 9개 시군에서 1월 1일 최저기온 극값을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내일도 오늘만큼은 아니겠지만 종일 10도 안팎의 기온에 머물며 따뜻하겠습니다. 추위는 일요일 오후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다음 주부터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